안녕하십니까. 교회사랑기도회 함께 짓다 첫째 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희정 집사, 황정호 권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일상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황정호 권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새 아이랑 같이 거의 매일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 계약도 해서 사실 그전보다는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바쁘니까 저희도 덩달아 굉장히 바빠진 것 같습니다. 정희정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온라인 계약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도 온라인 계약인데 요즘에 어린이국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근데 어린이 눈높이에 너무 맞게 정말 너무 재밌고 은혜롭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도 매주마다 아이와 또 아내와 같이 거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요새 드는 생각이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유기성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엄재환 목사님을 모시고 교육관 건축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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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목사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엄청 힘들게 지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도 교인들이 안 오시니까 목사님 이제 한가하시겠다 편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설교할 시간이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고요. 회의 시간도 많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 상태가 굉장히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참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엄목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이제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못 본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보고 싶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주일에도 여러 편의 예배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 달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 전문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배우도 하고 프로듀서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네.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와보니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교육관 건축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공사 소리도 들리고 또 이렇게 기계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교육관이 정말 지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교육관 건축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로 어떤 필요성이 좀 있었을까 궁금해하시거든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아이들이 많아진 거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 저희 교회는 교육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그냥 본관을 교육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배드리는 공간도 차고 또 분반 공부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질 정도로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바로 전해주는 일이 더 귀하잖아요. 전도에는 수평전도도 있고 수직전도도 있는데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정확히 전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것으로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그러지 못하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바로 전수해 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에요. 사실은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 예배하고 아이들을 분반 공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만 한다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려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듯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교육관과 맞은편에 이미 세워진 학교가 있습니다. 하늘꿈학교라는 우리 교회 부지 안에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우리가 먼저 건축을 했습니다. 그 건축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큰 간증이에요. 사실 교회로서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청을 받았어요. 통일부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우리 교회 부지에 건축을 하면 좋겠다. 교회로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만약에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 한국에 와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복음화하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기 위한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피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 교회가 큰 결단을 하고 하늘꿈학교를 건축을 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위한 교육관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겁니다. 저로서는 솔직히 교우들이 그런 용기를 내길 것이라고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이 교우들에게 제안되고 난 다음에 금방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번에 교육관 건축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 겁니다. 네,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관이 정말 저희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관이 생기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이나 청소년이 너무 없어서 걱정인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는 아주 어린 어린이들부터 학생들까지 정말 많은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고 가르쳐야 될지 교회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 교육,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심각하다고 느껴진 이유는요, 지금 일반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참 안타깝게도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성경과 그 성경의 가치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알게끔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아이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과 성경의 가치관과 복음과 그 진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느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교육관을 짓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상 예배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얻게 되었어요. 아,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터치가 가능하겠구나.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경험과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 교육관을 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 청소년, 복음 방송국을 이 교육관을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 매일 짤막하게 한 시간 정도라도 영상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들이 도전받을 수 있게끔 계속 좋은 컨텐츠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고 그런 센터를 짓고 싶다고 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교육관 센터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활용할 때가 올 하반기에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엄 목사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방향성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상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일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주
좋은 신앙교육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선한목자교회가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서 이 신앙의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고등부를 예를 들면 고등부에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2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조사해보면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 학교 대표로 교회에 온 것이죠. 1년, 2년 이렇게 반을 묶어줘도 교회 친구들하고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고 서먹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중으로는 나오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청소년 시절, 어린이 시절은 부모님, 선생님 말씀보다 친구 얘기가 더 이렇게 잘 들리는 때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함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선한목자교회 교회학교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런 어떤 마음들이 더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엄재 목사님께 조금 더 연장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건축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좀 어떤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면 좋을지 사실 조금 추상적이거든요. 좀 응원, 어떤 마음으로 응원하면 좋을지 말씀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용돈도 주시면 좋겠고요. 예, 뭐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교사가 부족하니 교사로도 많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교육관을 지으면서 이렇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육관을 짓는 일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메시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교육관을 짓기에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짓겠다고 하는 이 시도, 이 노력이 아이들 마음에는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은 누가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지를 아는 일에 귀신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의무감으로 교사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를 좋아해서 교사를 하는지 아이들은요 정말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사실은 교회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이들은 잘 알고 있죠.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건물 건물마다 에어컨들을 많이 달기 시작하던 때인데 교회도 이제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 달까요? 본당에 달겠죠. 그때 그랬어요. 본당에 제일 먼저 달았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청소년 예배실에도 달아주겠거니 했는데 1년, 2년이 돼도 안 달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말은 안 했지만 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아이들이 봐도 어려운 때인데 이 어려운 때에 교육관을 짓자라고 교회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힘에 겹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라고 싶습니다. 너네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라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자식 공부시키려고 소 팔아서 이렇게 대학 보냈다는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겠죠. 그 마음이 전해졌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 있으면 저도 팔고 싶네요. 네. 교육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응원하라는 메시지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이번에는 이 목사님께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미 건축비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관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을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실제로 교육관 건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중요한 질문이 다음 세대 교육이 건물로 해결되는 거냐, 컨텐츠가 중요하지, 교회가 방향을 좀 잘못 정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거의 100% 동의해요. 그래서 건물로서 해결되는 거 아닌데, 그런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교육관 건물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건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깊이 내다보고 계시다 하는 걸 알았어요. 사실 교육관 건축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건축비 상환이 완전히 완결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 지금은 뭐 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관을 짓게 하면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전에도 다음 세대 교육은 중요해, 그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분야야, 반드시 해결해야 돼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만 했었지 언제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뒤로 밀리는 과제였어요. 근데 교육관 건축이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교육관 건축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 제목을 쓰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다. 교육관 건축, 그것도 재정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건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되지만 계속 우리가 건축할 때 제기된 문제, 건물로는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 저 건물이 어떤 교육 콘텐츠를 가져야 하는지, 도대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게 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교사들도 그렇고 교육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지금 교육관 건축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서 이 본당 건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엄청난 신앙 체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건, 환경,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된다. 이건 우리 교회적인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 그런 놀라운 간증을 주시려는 것이구나. 특히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건축도 말도 못 꺼낼 상황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자, 지금 마무리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될 형편이지만, 이 일이 우리 교회 또 하나의 또 간증이 되겠구나. 아, 하나님의 경륜과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제 경험에 비추어서 환경, 여건, 조건이 어려운 것을 주목하지 않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적으로 또 한 번의 신앙 간증을 주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이 들어요. 또 하나의 간증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엄지원 목사님께 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교육관이 완공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그 공간이 기대가 되고 또 굉장히 유익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주는 유익이 있을 것이고, 또 사실은 어른들, 저 같은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그 공간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또 그 공간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 공간이 부족합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도 굉장히 좁고, 특별히 아까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분반 공부라는 것을 하죠. 선생님하고 한 예네곱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분반 공부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예배당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하다 보면 이건 공동체가 아니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형편이니까 무슨 속 깊은 이야기들, 살아온 이야기들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교육관이 지어지면 이런 점이 개선이 되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가 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교회 왔다가 곧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엄마 아빠가 속회 모임을 한다든지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 제가 우리 아이들 하는 일을 보면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온 교회를 헤매고 다니면서 와이파이를 찾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어디 와이파이가 조금이라도 터지는 데 가면 거기서 게임하려고. 참 그런 모습 보는 것이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교육관 지을 때 제일 1층, 제일 중요한 층에 아이들 도서관을 만듭니다. 물론 아이들은 좀 실망할 수 있어요. PC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PC방을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도서관, 아이들이 신앙 서적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또 아이들이 자기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공간을 할애하거든요. 상징적인 공간인 것이죠. 이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교육관이 생기면 당연히 본관도 지금보다 훨씬 여유가 생기니까 어른들이 모임하시기에도 형편이 좋아질 것 같고요. 크지는 않지만 아이들 놀이 시설도 조그맣게 갖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잠깐 그곳에다 두고 부모님들이 모임하시고 이런 형편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교육관이 생기면 아이들은 새로운 공간이 생겨서 좋고 공간에 여유가 생겨서 또 어른 성도들도 좋고 결국은 모든 세대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완공될 교육관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교육관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님, 교육관의 전반적인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예배 공간이 세 곳이 생깁니다. 어린이들, 초등학생 되는 어린이들이 사용하게 될 공간들인데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예배당과 또 그 앞에 분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속실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어린이 도서관이 생길 거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생길 예정이에요. 사실은 지금 청소년들이 토요일에 와서 예배 준비도 하지만 청소년들도 자기들이 모일 공간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이게 아지트가 필요하거든요. 자기들만의 공간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 줄 거고요. 또 그 안에는 아이들이 찬양팀 연습할 수 있는 악기 연주실,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또 문화사역팀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유튜브도 좋아하고 영상도 좋아하는데 그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실도 저희가 확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층은 아주 짧은 1박 2일 정도의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날을 하긴 어렵지만 간단하게 교회에서 MT 1박 2일 수련회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그러면 다양한 모임들을 저희가 교육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교육관이 정말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로 드는데요.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직도 사실 많은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엄지아 목사님 교육관을 이렇게 지으면서 기도로 그리고 또 물질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기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기도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서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관 건축 헌금이 이번에 지난해에도 우리가 작정했지만 한 번 더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해가 올해인데 한 번 더 했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건축 비용이 한 반 정도가 헌금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반 정도가 올해 해결이 되면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과연 건축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점이 저에게는 사실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무거워요. 교우들에게 건축 헌금을 하자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오늘도 뉴스를 봤는데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건축헌금이라는 게 가당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순종의 헌금을 드릴 수 있으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깜짝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어느 책을 추천하기 위해서 읽다가 거기에 아주 짤막한 예화를 하나 보았어요. 어느 어머니가 자녀 아들을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근데 피아노 연주회를 한번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에게 그 피아노 연주회를 한번 경험해 주고 싶어서 피아노 거장이었던 파데렙스키가 연주하는 연주회였어요. 근데 이제 연주회장에 갔는데 엄마가 그 이웃 엄마와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하려고 로비에 나가서 연주회 시작 때까지 나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가 없으니까 그냥 그 연주회장을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고 구경을 한 거예요. 출입 금지라고 쓰여진 걸 읽지 못하니까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가 연주회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아이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이가 어디 갔나 두리번 두리번 찾는데 이제 연주회가 시작이 돼서 앞에 막이 이렇게 열리면서 피아노에 조명이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어린 아이가 그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연주를 해야 되는 파데롭스키가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난 별, 자기가 어려서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는 그 곡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다 기겁하고 스태프들도 다 기절하는 줄 알았죠. 근데 파데롭스키가 그 아이가 피아노 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 아이 귀에다 대고 계속해, 응? 멈추지 말고 계속하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냥 반짝반짝 빛난 별을 연주하는 거죠. 그때 그 파데롭스키가 옆에서 그 아이의 왼쪽편으로는 베이스를 이렇게 연주해주고 오른쪽으로는 오블리카토를 연주해주는 아주 환상적인 그런 협주가 된 겁니다. 청중들이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아이가 연주하는 그 어린아이의 곡에 그 피아노 거장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가 막힌 연주가 되는 것을 충격과 감동으로 들었어요. 저는 그 예화를 하나님이 오늘 같이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 지금 형편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건축원금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 줄 수 있을까? 얼마나 여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고 싶어요. 그 일은 결국은 주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드리면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서 이 코로나19 확산 때 우리가 교육관을 짓는 일이 두고두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큰 간증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일을 이 예배당을 완공할 때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정말 신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볼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엄재 목사님. 네, 저는 먼저 교육관을 짓겠다고 결정을 해주신 우리 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분들,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런 겁니다. 멋있는 교육관이 그려진 것도 지어진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저는 그 교육관이 다 완공되고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 교육관에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 표정을 상상해요.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때 되면 제가 어깨에 힘을 좀 주고 다니려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요.
우리가 아이들 신발 하나만 사줘도 아이들이 새 신발 신고 다니기만 해도 그렇게 신이나 하잖아요. 또 그걸 볼 때 부모는 마음이 좋고 기쁜 그런 생각이 들지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육관이 다 지어지고 아이들이 정말 기뻐서 좋아하는 모습, 또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런 보람과 뿌듯함을 다 느끼시게 되리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힘에 겹게 우리가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에 겹더라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목사님과 함께 교육관 건축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아이들이 우리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교육관 건축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일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두 분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교회의 영적인 뿌리고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과의 연합,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순종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사랑 기도회에 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곡조에 있는 기도인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 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짧고 기도할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단순히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 아래서 자녀들이 자랐지만 안타깝게도 부모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가정에서도 실제로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것도 알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양육하고 나중에 언젠간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사항 속에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다음 세대를 포기한 일을 절대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다음 세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여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고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실패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 갈까, 좋은 직장 들어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서 키우고 주님 앞에서 일으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부모 세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관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품고 이 세대를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의 훈련소를 세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를 위해서 교회 사랑 기도회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내가 먼저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 백성과 같이 충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본을 여전히 보여주고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밤에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부모 세대인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내가 먼저 가정에서 일터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1세대들과 같이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향한 아버지 기준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빠져가는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분명하게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먼저 변화되어진 삶으로서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본을 했을 신앙의 본을 보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부모 세대를 한번 먼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머리를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 안에 더욱더 많은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주의, 성공지상주의 속에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풍습과 삶에 젖어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품고 기도하며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물질만능 주의와 성공주의 주석에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들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품기어 답니다. 그들의 영혼을 정말로 품고 아버지 사랑만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어 답니다. 아버지 이 세대를 답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라는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없어요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갈망과 믿음으로 더욱더 채워져 나가게 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더욱더 채워주시라 될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밤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 의도의 단세대를 향한 갈망으로 아버지 올바른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더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을 함께 동시에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관 건축이 단순히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품고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의 신앙 훈련소가 세워지게 하소서. 둘째, 교육관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 일에 전 성도들의 마음까지 하나 되어 교회 사랑 주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교육관 건축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건축 과정이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교육관 건축 과정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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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이 단순히 건물만 세워지는 아버지 가정이 아니라 이 세대를 진정으로 품고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의 신앙 훈련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더욱더 눈물로써 기도하며 주님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복음 신앙 훈련소가 아버지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래 전성도들의 마음까지 하나되어 그의 사랑 주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어려우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신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더욱더 아버지 눈물로써 기도하는 한 주간에 아버지 교회의 사랑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해도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의 건축가정을 통하여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교육과 건축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능망하게 바라보는 교육과 건축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심을 바라보는 길고간 주의 가정이 되어주는 거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늘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항상 뛰어넘게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지혜로우신 일들 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차원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교육관 건축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 교육관이 완공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하심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사랑 주일 앞두고 기도회로 모이는 첫날 하나님께서 이 교육관을 왜 건축하게 하시는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왜 중요한지를 우리로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믿음의 다윗, 또 사무엘, 모세, 하나님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용사들, 믿음의 거장들을 하나님 그 가운데 베드로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게 하시는 디모데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눈이 우리 당대에 열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놀라우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부터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이 교육관이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위해 교회 사랑 주일로 지키며 건축 헌금을 주님께 봉헌하고 작정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획할 수도 없고 또 말도 되지도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하시니 주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물 위를 걷는 체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의 헌신, 복의 씨를 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나가게 하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평생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는 그런 열매로 주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 작정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소서. 두려움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소서. 감사로 하게 하소서. 온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온 교회 이번 주일이 큰 잔치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부으실 수 있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두고 교회의 간증이 되고 성도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계기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자신들을 향한 어른들, 부모 세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역사에 기록하소서.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또 하나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학교의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모 세대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많은 증인들,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저녁 8시에 모이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더욱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사랑 기도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 생방송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와 지어지는 교육관 위에 그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